네, 안녕하세요. 좋은 매물보다 빠르게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반가 금매물 제6탄 오늘 여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섯 번째로 해서요. 제가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청운면 그 국유림을 접한 자연지형 토지를 소개해드릴 현장에 있습니다. 예, 지금 청운면에 들어와 있고요. 마을의 약간 저 상단 쪽입니다. 상단 쪽인데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저 아스콘이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가 보이시죠? 이 도로로 해서요. 필지가 좀 나눠집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예, 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콩을 수확하셔 가지고요. 예, 콩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래쪽이 약 한 250여 평 됩니다. 250여 평의 토지가 있고요. 예, 나머지 토지는 지금 보시는 이 도로로 해서요. 이 도로의 오른쪽으로, 네, 제가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이 도로의 오른쪽으로, 예, 전체 토지가 나머지 토지가 이제 도로 쪽 나가 도로 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전체 면적이 9,335 평방미터, 9,335 평방미터면은요, 2,824평, 네. 2824평이에요. 예, 상당히 큰 땅입니다. 여긴 농지, 전과 답, 그리고 대지. 네, 이렇게 해서 한 세 개의 지목이 하나로 예, 나란히 접하고 있는 전체의 2824평, 9335평방미터의 아주 넓은 예, 농토, 바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값 금매물 제 6탄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네, 현장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도로에 오른쪽에 있는 그 토지에 예, 중간 정도 좀 못 미쳤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왔는데도요. 예,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는요. 한 3,000평 가까이 되면 웬만한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는 이 방향이 이제 남쪽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가리켜드리는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뒤에 임야가 이렇게 내 토지를 삥 둘러서 감싸 안고 있는데요. 뒤에 붙어 있는 요 임야는 모두 다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침엽수도 있고요. 뭐 소나무, 뭐 떡갈나무 안쪽에는 네, 멋지게 잘 자란 또 자작나무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2824평이 예, 국유림으로 감싸져 있는 예, 마을의 약간 윗부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로 건축도 가능하시고요. 이 필지에는 제가 대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게 되면 이 국유림 쪽과 접한 안쪽에 보면 약간 이제 건축물의 예, 블록도 보이고 흔적이 보이시죠? 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도로 쪽 앞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전면에 폴이 서 있죠. 전신주. 그쪽 대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대지가 345평 정도 되고요. 예, 농지 전과 답이 2479평. 그래서 모두 2824평. 네, 9335평방미터의 예, 생산관리 지역에 전, 답, 대지. 네, 이렇게 세 개의 지목으로 하나가 큰 땅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왜 반값 금매물 제 6탄으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변 시세 대비 40% 이상, 네, 저렴하게, 예, 이렇게 의뢰가 되고 금매로, 예, 진행 중인 요 매물을 우선해서 제가 시리즈를 계속 담고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매 가격이 7억 1000만 원입니다. 7억 1000만 원인데요. 2824평이 7억 1000만 원이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꼴이 나와요. 요즘에 흔히 말씀하시는 절대농지 아시죠? 농업진흥지역의 논도 요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물며 이 관리지역의 토지가 25만 원 꼴이면은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분명히 얘는 절반 가격 이상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인근은요, 보통
4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사이가 있는데요. 45만 원짜리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45만 원도 가서 보시면 토지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땅을 많이 손을 보셔야 될 정도가 되는 토지가 40만 원대 중후반대 나오고요. 보통 50만 원이 넘습니다. 55, 한 60, 네, 평당, 예,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데요. 이 토지는 25만 원권이니까 정말 반값 급매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축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그 농장, 뭐 다각적 이용이 참 좋겠죠. 더욱이 가격이 워낙 좋아서요. 이 매물은 뭡니까? 그 투자, 네, 투자까지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격이 아주 좋게 잘 의뢰가 된 예, 매도인께서 많이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원까지 내려주셔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매매 가격이 7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을 그큰 길에서는요, 2차선도로 큰 길에서는 여기까지 한 1km 정도를 진입을 하십니다. 1km 진입을 하시고요. 그 청운면, 이 토지가 지금 청운면에 있는데요. 청운면 소재지까지는요, 한 5km 됩니다. 예, 1km만 나가시면 예, 2차선 큰 도로를 만나서 예, 청운면 소재지까지도요, 금방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그 잠실역 기준하시게 되면은 이곳까지 한 71k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면은 뭐 충분하게 예, 막히지 않는다면은 더 짧은 거리가 걸리시겠지만요. 그 71km 거리고요. 이렇게 지금 요 말씀을 하나 안 드렸네요. 지금 토지에 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로가 마을 도로입니다. 마을 도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 마을 도로인데요. 계략적으로 해서 이 도로 쪽으로 해서 한 165평 예, 이 도로로 해서 165평 정도가 네,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면적은 계산을 해본 건데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제 계산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165평입니다. 그러면 전체 2824평 가운데 165평이면 한6% 정도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네. 그냥 편안하게 도로 지분으로 조금 나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마을 분들이 편안하게 내 땅을 통해서 이렇게 또윈 마을로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한 165평가량, 한 6%가량이 도로로 사용되어 있고요. 전체 2824평은 예, 등기상 여러분께 매매돼서 이전되어지는 그 면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밭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위쪽도 역시 전체 밭으로 지금 쓰시고 계십니다. 이쪽엔 깨를 심으셨고요. 아래쪽은 지금 한창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는 콩을 심으셨어요. 네, 이래서 콩밭과 깨밭입니다. 네, 깨가 쏟아지고 예, 콩이 쏟아지는 밭이에요. 반값 급매물 제6탄 여러분께 청운면 이 구귀림 전면에 보시는 임야가 구귀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귀림을 접한 반값 급매물 제 여섯 번째 그 시리즈의 예, 매물입니다. 평당 한 25만 원권 정도 되는 네, 아주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추천드리는 여섯 번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가격 조정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께 급하게 안내를 해드리느라고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은 예, 요즘 해가 많이 짧아졌죠. 늦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